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곽윤정입니다. 저는 이제 지능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EQ라든지 다중지능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제 아동과 청소년의 뇌 발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아이가 환경이 막 많이 바뀌는 시기이기도 한데 뇌가 또 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뇌가 가장 아이들이 첫 번째로 많이 변하는 시기가 태어나서 3세까지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변신기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이의 뇌가 좌뇌와 우뇌가 같이 균형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좌뇌라고 한다면 언어, 숫자, 분석 능력 자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 우뇌라고 한다면 상상력, 창의력, 그 다음에 어떤 공간, 예술적인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좌우뇌가 둘 다 골고루 균형 있게 발달하는 시기예요. 많은 분들이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이라는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 그런 발달은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물론 좌뇌와 우뇌가 어느 정도 더 발달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 시기의 아이들은 좌우뇌가 골고루 발달할 수 있는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좌뇌 지향적인 교육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뇌가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학교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좌뇌형 내용보다는 어머님들께서 이제 골고루 발달시켜 주실 수 있는 우뇌 내용, 즉 예술적인 감각, 이라든지 공간 지향적인 경험이라든지 혹은 상상력, 창의력과 관련된 것을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좌우뇌가 아주 골고루 잘 발달할 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사람들이 모두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위험하죠. 근데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느낄 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이 코티졸이 많이 분비되는 분들을 보면 목이나 어깨가 뻣뻣해요. 많이 경직돼 있죠. 그런데 이 코티졸은 우리 목이나 어깨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영향을 주냐면 기억장치인 해마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제 점심 식사는 뭐 하셨어요? 그저께 누굴 만나셨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단기 기억에 문제가 생겨서 금방금방 기억이 안 나기도 하죠.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느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한테도 코티졸이 분비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기분이 나쁘고 신체적으로도 좀 무기력해질 뿐만 아니라 기억에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놀이를 많이 하면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인성이라든가 사회성의 발달뿐만 아니라 뇌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 뇌에는 BDNF라고 하는 자연 유래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뇌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BDNF의 기능은 뭐냐면 뇌세포와 뇌세포의 연결인 시냅스를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억력을 증진시키기도 하고 뇌가 전반적으로 발달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이 BDNF가 많이 분비되는 것이 좋겠죠. 그럼 이 BDNF가 많이 분비되는 방법은 뭐냐면 아이가 즐겁게 놀 때입니다. 깔깔깔깔거리면서 웃을 때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뛸 때 즐거운 마음을 가질 때 아이들은 BDNF가 많이 분비되는 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잘 노는 아이들이 머리도 좋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만들어진 말은 아니라는 거죠.